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형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좀 수급 이야기를 주제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 어제는 그래도 개인들이 사자세를 보이고 외인들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외인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 동향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여전히 지금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사면은 반등을 좀 하다가 팔면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국내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에 들어올 만한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은 지금 뭐 글로벌 증시에서 찐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많이 힘들죠. 사실 이제 투자자들 모두가 지금 어려워하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은 또 개인대로의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금투세 관련해서 또 외인들은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 상황에 집중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또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우리 편이 참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경우에 이번에 9월 FOMC에서 빅컷 가능성도 어쨌든 한 50%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이게 만약에 실현화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기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다시 또 엔이 또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네. 올 상반기에 제일 많이 샀던 주식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게 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엔이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삼성전자를 팔아 되면 우리나라는 시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렇죠.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섹터가 다 어려워지는 그림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전반이 지금 약할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투세 노이즈 같은 경우도 왜 억지로 지금 뭐 누더기처럼 만들어 놓고 또 문제 제기하니까 그거 고쳐가지고 무조건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어떤 노이즈 자체가 시장을 갖다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에 투자자들이 지금 싸니까 들어와 봐, 좀 사볼까 하는 생각 자체를 좀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올해 들어왔을 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사고 있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또 불안정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어떤 때보다도 최근에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인들 입장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최근에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놓고 어떤 부분이 주요 이슈일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우리 국내 기업들의 성장률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미 이번에 AI 그 혁명이라고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열풍에서 비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체들 가운데서 성장률이 눈에 띄게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섹터에서 두드러지는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활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주주 환원율을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중국보다도 못한 현실. 그래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시했지만 그렇죠. 네. 이거 역시도 지금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손 들고 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밸류업 지수는 또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은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제성이라는 걸 좀 부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당장에는 매입하는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가면 도로 팔아 버리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자사주 매입에 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소각을 하게 한다든지 몇 네. 프로 이상은 소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최저 배당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제시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들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 소액 주주를 무시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뭐 당적인 얘기가 뭐 LG 화학하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 분할하고 상장한 거였고 네. 최근에도 나왔잖아요. 두산그룹에서 네. 합병 가지고 뭐 그냥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어쨌든 누가 봐도
지배주주인 주식회사 두산에 유리하게 만들고 소액주주들 다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린다면은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배신당한 느낌, 도둑질당한 느낌이라고 하면서 한계 펀드가 청산을 다 팔아버렸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신뢰를 많이 잃게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부과한다는 건 원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중과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지금 거래세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디테일 안에 숨겨놓은 거는 뭐냐면 농특세 0.15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거래세라고 해봤자 0.08%예요. 그거 없애겠다고 생색내면서 지금 그거 대신에 금투세 부과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저기 우리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꾸준히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세금을 걷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선진 증시라고 누가 그러던데 세금 많이 내고 제대로 양도세 내가지고 선진 증시가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거래세로 걷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또 있고 또 뭐 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렇죠. 세금만 걷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손실이 나면 5년 정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을 따라 할 것 같으면 미국처럼 평생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과세를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지 사실 폐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메리트가 있냐는 거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성장률 정체돼 있고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책도 미비한 상태에서 주주환원도 안 해주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 미국 가가지고 주주환원율 높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오너들이 딴짓을 못하게 만들면서 기업 성장률도 높은 그 나라 가서 하는 것이 낫죠. 그러면 한국 증시 죽이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한국 증시가 죽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그 자본을 거기 우리 증시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산업자본 육성하는 거거든요. 상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달된 돈을 가지고 기업을 키우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시장을 좀비화시켜놓고 나면은 우리나라 산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또 없어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걸 강행하겠다고 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GM하고 현대차를 비교해보자고요. 네. 지금 실적,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따봐도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월등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 GM은 사상 최고치가 있고요. 현대차는 여전히 눌려가지고 22, 23만 원대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의 네. 증시 수준의 차이라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엔 현대차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상장됐었으면 지금 이 주가에 안 있습니다. 옛날엔 삼성전자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이런 현실 자체를 갖다가 바꿀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지 세금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유인 자체를 갖다가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증시가 지금 수급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점들을 정말 솔직하게 다 짚어주셨는데 이 금투세 문제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정말 상충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업계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강남쪽 큰손 분들께서 만약에 이 금투세와 관련돼서 9월 안으로 뭐 확정되지 않으면 뭐 국내 주식 비중 다 팔아주세요. 뭐 이런 입장들도 많이 듣고 있다고 해요. 현장에 계실 때 체감하시나요? 중요한 건 그것도 네. 국부 유출입니다. 네. 왜 국부 유출이라고 하냐면은 그분들이 다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네. 그걸 싸게 외국인들이 받고 나서 금투세 유예하면은 그 책임 누가 질 거냐는 그쵸. 거죠. 네.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해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방향성을 올바로 제시해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위에서 문제를 저질러요. IMF 때 외환위기 터진 것도 결국은 위에서 환율 주권 론 얘기하면서 네. 결국은 위에서 다 망가뜨린 거였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몸으로 뛰고 있는데 정치에서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법을 시행하라도 해야지 이걸 너무 강제적으로 조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려되는 게 강남 부자들이 팔고 뭐하게 되면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네. 그거를 갖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줍줍하고 난 다음에 증시 부양이랍시고 연기하고 유예했다. 그러면 외국인들만 또 돈 버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명확하게 방향성 제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하고 또는 주식 투자자들하고 네.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답답합니다, 지금. 네. 아, 금투세 폐지를 놓고 사실 정치권 안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면서 오히려 시장이 더 지지부진해져가는 현재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는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밸류업 지수가 곧 공개가 되게 되는데 이 밸류업 지수와 관련돼서 사실 이미 일부 주들은 기대감 이미 반영을 했거든요. 사실 여기서 공개했는데 또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면 시장이 더 충격으로 받아 드리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이거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015년 16년도인가 그때 배당 그 증액 캠페인 비슷하게 정부에서 이제 주도해서 했었던 게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배당액이 급격히 늘면서 증시도 괜찮았었지만은 그때 네. 잠깐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말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치 보고 정부 입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쪽, 네. 이런 쪽에서만 지금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대그룹 쪽에서는 실제로 밸류업을 지금 발표한 데는 현대차그룹 정도만 네. 나와 있잖아요. 현대차그룹이 지금 발표한 35% 현대차 같은 경우 주주 환원율 35%가 자동차 업계로 따지게 되면 글로벌 표준에 비해서 여전히 못 미칩니다. 지금 일본의 혼다라든지 도요타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50% 넘습니다.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그 주주 환원율로 기준했을 때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죠. 다른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될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외부 한 변동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은행이 마구잡이로 배당을 퍼주고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외환위기가 왜 났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왜 흔들렸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배당 여력이 있고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안 해주고 있는 대기업들 그렇죠. 또는 알짜 기업들이 나서줘야 네. 됩니다. 네. 그럼 그걸 나설 수 있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강제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밸류업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강제성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 일단 밸류업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그나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내부 이슈로는 기대해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전략들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편입 예상 종목 찾기에 개인분들도 분주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나 업황들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제가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어저께 특별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기업들을 보시라는 거죠. 과거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 배당 성향이 50%가 넘어가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죠? 강원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보시면 강원랜드 지금 재무제표는 엉망이 아닌데 네. 이익이 엄청 줄어가지고 지금 못해요. 네. 그런데 어저께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거 미리 말씀드리면 절대 추천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도 없고 네. 저는 근데 이런 성향들은 앞으로 네. 회사의 변화를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베팅할 수 있는 한도를 30만 원에서 네. 3억으로 늘렸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업장 자체를 갖다가 1,700평을 더 늘렸습니다. 기존이 네. 4,600평으로. 확장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테이블을 갖다 50대를 더 늘립니다. 기존에 200대였었거든요. 그리고 머신도 250대를 더 늘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30만 원 배팅할 수 있었던 걸 3억으로 늘렸어요. 그다음에 그 확장을 해가지고 테이블 확장시키고 머신 늘렸습니다. 네. 그러면 유치만 잘하면 그다음에 뭐가 발생이 되겠냐는 거죠. 매출로 이어지겠죠. 네. 매출로 이어지게 되면 이 회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배당 성향이 이 회사가 강했던 거는 이 회사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도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그 배당 성향 자체가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주주 환원을 자연스럽게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성향의 기업을 찾아보시라는 측면에서 어저께 기사가 나왔길래 네. 아, 이 회사라면 하고 이렇게 훑어봤었거든요. 과거 한 십몇 년 전에 한참 이 주식이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왔다 갈 때 할 때 배당 성향 50%일 때 제가 제 친구가 이 주식을 가지고 꽤 네. 많은 수익을 냈었던 걸 직접 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현대차 우선주 가지고 배당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도 배당 성향이 7.5%, 7.6%입니다. 근데 제가 2020년에 샀을 때도 7.5%였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네. 두 배가 올랐는데 배당 성향이 똑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배당을 계속 늘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회사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은행주 좋다고 은행주 보신다고 해서 지금 배당 성향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보다는 좀 새로운 걸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늘 부각됐던 지주사 은행사 말고 정말 알짜배기로 좋은 수익과 매출이 기대돼서 또 주주 환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 증시에 대한 전략 짧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시장 제가 9월 들어서면서 8월 말인가 말씀드렸죠. 9월 증시 별로 크게 기대할 거 없을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연준하고 시장의 눈높이를 지금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이즈가 있을 것 같다. 이럴 때 주가 빠졌다고 물타겠다고 섣불리 덤비시는 것보다 또는 많이 싸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사봐야지 하시는 것보단 네. 매크로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사고 싶더라도 조금 분할을 해가지고 천천히 사시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그 지난주에 그랬었죠. 그 바이오 주식 단기 고점 시그널 나온다고 과열 시그널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재료 나오니까 그냥 급하게 쫓아가니까 고점에서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외국인 기관이 팔아버려가지고 확 눌려버리고 그 주식은 지금 고점에서 4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너무 세게 붙지는 마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잘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와 관련돼서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말자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